안녕, 좋았어요. 여러분, 제가 살다 보니까 팬이 생겼어요. 뭐 팬클럽 그런 건 아니고 제 컨텐츠에 되게 좋아해 주시는 어떤 구독자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건데 이게 뭐냐면 뭐예요? 아, 이거 팬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젠더 이렇게 연결하면은 불 들어와요. 그 용도가 뭐예요? 없어요. 끝이에요. 없어? 네. 자기 연구실에서 남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저 이거 보관하고 싶어서 여기에 액자 만들기.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펜의 선물을 보관하는 액자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PCB, 다이소 액자. 인데 이 액자 프레임보다는 여기에 있는 이 투명 아크릴이 중요해요. 이거를 공장에서 주문하려니까 좀 사이즈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액자 안에 있는 아크릴 써줍니다. 그리고 각종 목공 도구들과 머리를 쥐어짜내서 만든 이 도안이 필요합니다. 이 친구가 저를 뭐 모니터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침 컴퓨터 부품이겠다, 내가 모니터 안에 있는 사람이겠다 싶어서 모니터 같은 액자 프레임을 디자인해봤어요. 근데 저도 이거 만드는 게 처음이라서 선생님, 제가 원기둥 나무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직육면체로 잘라서 대패질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인가요? 아, 오케이. 이렇게 선생님한테 여쭤보면서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설계도가 완성되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렇게 생긴 나무 조각을 띠톡 기계로 오려볼게요. 이게 영상으로 보니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정말 위험한 기계거든요. 온 정신에 집중해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 잘린 나무판을 클램프에 물려서 대략적으로 잘라줍니다. 이거 톱질 안 배우신 분들은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곡선은 실톱으로 잘라줄게요. 직선은 보통 저런 톱으로 하고 곡선은 실톱으로 잘라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잘렸고. 나머지 지저분한 부분들은 조각도로 다듬어주고 이런 각각의 조각들을 이렇게 조립할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이 PCB에 먼지가 쌓이지 않게 아크릴 뚜껑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런데 진짜 아, 스트레스 너무 받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자세히 보면 저 부품 안에 서울대 로고가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저걸 준 사람은 서울대 공대생이에요. 그죠? 간지나죠? 이거는 판매되는 상품이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꽈잠 같더라고요. 꽈잠이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상업적으로 엄청 상품성이 있는 건 아닌데, 뭔가 그래도 상징적인 무언가. 학교의 네임 밸류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무언가. 근데 상품 가치는 없는 그런 거.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써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디테일을 만들어 줬습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 디테일로 선생님의 톱질을 받아서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요거 다섯. 이 다섯 가지들을 조합해서 요렇게 덮개를 만들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면 그냥 제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드릴 준비해서 나무에 빵구를 뚫고 이 구멍 안에 실톱을 넣어서 너무 짧은가요? 어설픈 뉴비 마냥 나무를 썰어줍니다. 오, 됐어. 아, 땀에. 자, 요렇게 나무 틀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아크릴을 넣기 위한 틈을 벌려줄게요. 저 물어볼 거 있는데. 네. 이거 한번 물어봐도 돼요? 네.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손 보이죠? 미쳤죠? 아무튼 이거를 네. 해야 돼요. 네. 끝까지 자르면 안 되고. 근데 이제 그,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네, 거기까지 해야 돼요. 네. 톱을 넣었는데, 네. 여기까지만 들어가죠. 네. 이걸 말하면 양날톱으로. 양날톱으로? 아. 이게 끝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네.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아. 이렇게 가고. 오케이. 그럼 톱 써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행히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아크릴을 넣어줍니다. 그럼 진짜 액자 같은 프레임이 생겼죠? 요거를 요렇게 그리고 움직이는 힌지는 요렇게 넣어볼게요. 근데 이게 나무가 진짜 작은 거거든요, 여러분? 목공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사이즈로 작업을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잘 부러지거든요. 아씨! 아,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몇 번이나 나무 부서뜨리고 저기 상담하시는데 자꾸 방해하고. 아, 또 부러졌어. 아,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안 그래도 성격 그렇게 좋은 편 아닌데 점점 더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요 정도만 적당히 녹화를 해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품들을 이쑤시개나 면봉을 이용해서 조인트를 만들어주고 살살 다듬어준 후에 차곡차곡 조립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 뒤로 오일까지 칠해주고 나면 액자 완성입니다. 되게 잘하고 싶다고 욕심을 냈는데 사실 PCB 없으면은 좀 짜치는 작업이 됐을 것 같아요. 저 안에 들어있는 게 이쁘지 나무 프레임 자체는 그렇게 이쁘진 않네요. 아무튼 살면서 이렇게 낯선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게 될 줄 몰랐고 사실 이분 말고도 되게 재미난 선물을 주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걸 주신 분이 거의 제 모든 영상에 댓글 남기시고 제 블로그 와서 댓글 남기시고 인스타 DM도 보내시고 아무튼 참 서울대생은 겁대가리가 없나봐. 아 근데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그 신원 확인했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뭐 아무튼 그래서 좀 저를 지켜봐주는 게 제일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담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근데 저 물어볼 거 있어요.
공대생분들 이거 C타입 꼽았는데 저 단자에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C타입은 저기 캐릭터에 들어있는 저 LED에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건 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답을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대생이라서 뭐 이런 거 봐도 뭔지 몰라요. 물론 공대생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진짜 모르겠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진짜로 안녕.